르마 생각, 허준 환자 치료 위해 과거 시험 포기, 요즘 의사 자신들 이익 위해 환자 치료 포기.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낀 말을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 업무 개시 명령에도 집단 휴진 강행, 의료 공백 불가피라는 내용의 YTN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인데 참으로 씁쓸한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동의 보감을 저술한 허준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출세, 이익을 위한 과거 시험을 과감하게 포기했다고 전해지는데, 최근 의사 의료계의 집단 휴진, 진료 거부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들이 의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성직자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알고 있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병자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의료인들의 행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의 생명, 사회 봉사는 머릿속에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곧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생들까지 의사 국가고시, 국시 접수를 취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허준처럼 국가시험, 과거시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자를 돌볼 의대생들이 벌써부터 환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단체 행동을 불사한다니, 환자를 돌보기 위해 국가시험, 과거시험을 과감하게 포기한 허준과는 너무나 대비되어 아연 실색할 정도입니다. 인구 120만여 명의 울산광역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한 곳밖에 없는데, 이 같은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자 시민단체가 의협은 진료 중단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는 보도도 있고,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현장 노동자도 아니고, 영리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기업인도 아니고, 공공성과 비영리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의술을 펼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아쉬움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하필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는 이 시국에 꼭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해야 하나 매우 궁금합니다.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공감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파헤쳐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워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위중한 이 시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그 누구라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의사, 의료인들의 행동을 보며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연거푸 긴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고매하신 의사분들, 그간 쌓아오신 고매하신 인격, 고상하신 인품, 그리고 거의 신과 같이 인정되던 고품격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살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